슬링샷테크 P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밸리스틱 파크베이스에서 더 강해진 베이스와 이 사이드월을 통한 내구성 증가와 새로운 칼라. 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대회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크주고요. 용도는 보트용으로 나왔습니다. 보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웨이크에서 밀었을 때 견딤을 위해서 하드 암플렉스, 펌플렉스로 나왔고 3 스테이지 락커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부드러우면서 팝을 통해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크고요. 요점을 짚어드리면은 이 펌플렉스로 데크가 하드에서 더욱더 강하게 팝을 밟으실 수 있고요. 3 스테이지 락커를 통해서 좀더 부드러우면서도 팝을 넣었을 때더 강하게 높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3 스테이지 락커와 V 스파인으로 허리가 더 단단해짐으로써 더 멀리 높이 날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데크입니다. 다음은 알리라는 모델입니다. 이 올리버 드롬의 시그네이처 모델이고요. 크로스오버 용도로 나왔습니다. 올리버 드롬, 그 알리 같은 경우는 별명이 카멜레온이에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잘 탄다고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크로스오버에서 보트건 파크건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다 이뤄줄 수 있는 강한 파크 베이스와 사이드월 그리고 인서트 베드락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피 벨리 허리 부분은 딱딱하고 소프트 팁 앤 테일 해서 머리랑 끝부분은 말랑해서 파크를 타던 랜딩을 하던 끝부분이 부드럽기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하게 편안한 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싱글 나카 채널이라는 두 개의 채널로 최소한의 저항으로 빠른 이동, 즉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슬링샷에서 가장 최상급 데크로 나왔던 모델이고요. 동일하게 이 밸리스틱 파크 베이스 통해서 더 강해진 베이스와 사이드월을 통해서 더 내구성 혹은 여러 가지 칼라를 넣어서 다양한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미디엄 플렉스의 컨티뉴어스 락커를 사용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데크고요. 어느 분들 누구라도 거부감 없이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이번에 솔로라는 모델입니다. 이 딜런 밀러라는 선수의 시그네이처 모델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좁아지는 쉐이프로 어프로치가 훨씬 더 빠릅니다. 턴 진입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급자를 위한 보드, 가장 좋은 보드를 요구하는 그런 사용자에 맞춰 있는 보드고요. 토와 힐 사이에 깊은 채널이 들어가 있어서 어프로치 시에 훨씬 더 빠른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오버로 나온 모델이어서 파크나 보트 어디에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플렉스는 멀티 플렉스로서 이제 허리, 벨리 부분은 딱딱하며 머리와 꼬리, 팁 앤 테일은 말랑하기 때문에 랜딩 시에도 편안하게 랜딩을 하실 수가 있고 파크에서 프레스 기술을 넣으실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좋은 보드를 요구하는 상급자 이상의 데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윈저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윈저 선수의 시그네이처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밸리스틱 파크 베이스를 통해서 더욱더 강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월을 통해서 내구성을 늘림과 이런 칼라를 통해서 훨씬 더 앞서가는 유행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는 멀티 플렉스로서 허리는 단단해서 강한 팝 가져가고 머리와 꼬리, 즉 팁 앤 테일은 말랑하기 때문에 랜딩 시나 프레스 기술 시에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락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파크나 특히 에어트릭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그런 데크입니다. 이번엔 슈레드 타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레드 타운이라는 남자 3명, 멋진 형님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죠. 파크 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데크입니다. 용도는 말 그대로 이제 파크에서 특히 지빙용으로 나온 데크이기 때문에 소프트 플렉스 말랑합니다 아주. 그리고 컨티뉴어스 락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파크에서는 재밌는 말랑하게 다루기 쉬운 데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트에서는 재밌는 펀한 스노보드 같은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데크입니다. 이번엔 터레인이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건이 사용하는 모델이죠. 시그네이처로는 따로 안 나왔고 이 데크를 애용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익스트라 소프트 플렉스에서 엄청 말랑한 플렉스, 그래서 물 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듯이 편안하게 프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데크입니다. 발리스틱 파크 베이스를 사용해서 내구성 훨씬 더 좋아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크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칼라의 사이드월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유니크한 그런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용 데크 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벨리스 파크 베이스를 통해서 내구성을 높였고요. 어디에서건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그런 강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드워를 통해서 좀 더 여성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데크 특징으로는 미디엄 플렉스에 컨티뉴어스 락커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타원형의 컨케이브와 컨티뉴어스 락커로 빠른 라이딩과 빠른 전환으로 강하게 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에 들이대는 여성을 위한 최고의 데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어린이들을 위한 슈퍼 크롬이라는 모델입니다. 엑스트라 소프트 플렉스로 말랑하게 나왔고요. 3 스테이지 락커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팝 및 어프로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고요. 엑스트라 소프트 플렉스이기 때문에 말랑해서 다루기가 쉽고, 보시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엣지 컨트롤을 익히기에 가장 용이한 그런 데크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슬링샷 데크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스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크들이고요. 다시 바인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